저는 밀양시 단장면 동화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765 성단탑이 우리 마을로 지나간다 해서 성전탑 반대 투쟁을 하고 하면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입니다. 저는 단식을 결심하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나라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또 밀양의 할머니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국가가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할머니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아직까지 저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대답을 하고 공세를 강행하십시오. 단식 시위를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부 세력이라고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지 말라 했는데 과연 누가 외부 세력입니까? 밀양에 송전탑이 서고 그 송전탑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흘러갈 때 과연 서울은 안전합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수백 건씩 작은 사고가 있다 하는데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때 서울 사람은 안전하겠습니까? 그 말에 또한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찰이 밀양에 3,000명 내려와 있는데 하루 숙박비가 8천만 원이라 합니다. 진정 주민이 요구하는 지중화가 어렵다 하면 그런 돈, 작은 돈 모아서 단 1미터라도 지중화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준다면 할머니들도 아 진짜 우리나라 전기가 모자라서 밀양으로 송전탑이 꼭 지나가야 되는가 하고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할 것입니다. 한전과 정부는 주민과 원만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평생 흙을 파고 농사만 지어온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한전에는 돈도 많고 전문가도 많은데 왜 촌에 무지렁이 할매들을 설득을 못합니까? 할매들을 설득하고 공사를 하면은 새벽에 앞이 안 보이는 산길을 오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들과 저를 설득하고 공사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는 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송전탑 공사를 막을 것입니다.